뮤지컬 제작 발표의 현장인데요. 뭐 천둥일 씨 하면 잘생긴 외모와 펀치란 키가 정말 돋보이는 연기자시죠. 언제 어디서나 유쾌한 배우 송동일 씨. 그러나 코믹 연기 너무 잘하시잖아요. 드라마 속에서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살인마로 변신했는데요. 오랜만에 악역을 맡았어요. 과거와 현대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과거에서는 조금 뭐 좀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현재로 넘어와서는 끝까지 쫓아다니죠. 전지현 씨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집착의 진수를 보여주는 섬뜩한 명연기를 펼치고 있죠. 푸른 바다의 전설 속 성동일 씨가 씬을 스틸하는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안에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경찰 맞아? 무섭하죠. 바로 이 비열한 웃음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드라마 추노에도 등장했습니다. 옥에 갇혔는데도 웃고 심지어는 도망갈 때도 웃습니다. 너무 좋아요. 성동일 씨를 위협하는 또 다른 나쁜 남자 낭만닥터 김사부의 도원장 배우 최진호 씨인데요. 요즘 새로운 악역은 의료사고도 아니고 사람이 죽은 일에서 말이지. 이 캐릭터 볼 때마다 스트레스 김사부에게 당당히 맞서는 단 하나의 인물로 최근 존재감을 확실히 알렸죠. 요즘에는 인기 실감하시죠? 사실 체감은 못해요. 지금 막 촬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러면 좀 평소에 이제 뭐 악역이다 보니까 현실에서 겪는 그런 좀 에피소드는 없나요? 어떤 분들은 악역을 너무 잘하셔서 뭐 뺨을 맞기도 한다, 욕을 먹는다 그러는데 제 경우에는 거의 일단 먼저 접근을 안 하시죠. 네, 무서워서? 오히려. 왜요? 내 결정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있어도 입닥치고 가만히 있어. 접근조차 못하게 만드는 최진호 씨의 악역 연기 포인트는 바로 이 포커페이스. 아니,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냐고요? 눈도 깜빡하네요. 욕을 할 때도 무표정. 정선생 하셨던 일이 뭐 잘못되셨습니까? 이사장님께서 뭐 옆에서 모습이... 계속 말을 걸지만 미동도 안 쳐. 뭔 짓이야? 심지어는 김사부 앞에서 넘어진 이 굴욕적인 순간에도 무표정으로 일관하는데요. 보통 이런 사람이 화를 내면 더 무서운 법이죠. 내가 널 이 바닥에서 영원히 묻어버릴 테니까! 내가! 내가! 김사부도 놀라게 한 도원장의 폭발력. 이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벌써 연기 경력이 무려 21년 차가 되셨다고. 연기를 괜히 했다라고 후회한 적이 너무 많았죠. 단역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통장 잔고의 압박?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가족들의 어떤 그런 반대. 지난 21년간 단역 조연으로 40여 편 작품에 출연했던 최진호 씨. 천만 영화 도둑들에도 최진호 씨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바로 여기, 이 사람이 최진호 씨입니다. 언어 소화력도 대단하세요. 마카오파? 왜 혼나? 홍콩 킬러 애꾸는 역을 맡았었는데요. 여기선 김사부가 아닌 김윤석 씨와 맞붙었네요.